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김태훈입니다. 요즘처럼 기온차가 심한 간절기에 가벼운 아우터, 바람막이 많이들 들고 다니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바람막이와 기존에 하시는 바람막이 코디와 조금 다른 스타일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에스피오나지의 바람막이 제품을 갖고 있어요. 바람막이는 모자가 없는 버전과 모자가 있는 후드 버전, 밑단에 스트링이 없는 버전과 스트링이 있는 버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자가 있고 밑단에 스트링이 있는 바람막이를 좋아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바람막이 자체가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는 기능에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다소 다른 아우터에 비해 추리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자가 바람막이의 스포티함에 캐주얼함을 더해주고 코디의 심심함 또한 덜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밑단에 스트링이 있으면 조일 수 있어서 원하는 기장감에 맞게 편하게 레이어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하면서 스타일까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바람막이 보실 때꼭 모자가 있는지 밑단에 스트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막이 코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웨트 팬츠 혹은 나일론 소재의 카고 팬츠의 셋업 느낌으로 많이 매치하시는데요. 이 코디들은 예쁘긴 하지만 길거리에서 쉽게 보실 수 있을 만큼 흔하기도 하고, 날씨가 더 추워지면 바람막이를 입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덜 흔하면서 초겨울까지 따뜻하게 오래 바람막이를 입을 수 있는 코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바람막이를 이너로 활용하는 코디인데요. 바람막이 위에 맨투맨 니트를 입는 코디예요. 대표적으로 주유재님이 평소에 맨투맨, 패딩, 그리고 코트 이너로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바람막이 좋아하시는 만큼 다양하게 스타일링하셔서 바람막이 코디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주유재님 인스타, 유튜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바람막이 위에 오버핏한 맨투맨을 매치했어요. 이렇게 코디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바람막이를 입었지만 맨투맨의 멋을 그대로 스타일링에 녹일 수 있어요. 보통 맨투맨을 이너로 매치해서 맨투맨의 프린팅이 잘 보이지 않고 바람막이의 스포티함에 더 집중이 되는데, 이 코디는 바람막이의 스포티함은 덜고 맨투맨의 캐주얼함과 멋을 더 살릴 수 있어서 좋아요. 게다가 일반 후드티 하나 입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모자와 몸통 부분의 소재를 달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멋스럽게 코디할 수 있어요. 후드티 하나만 입기엔 춥고 풍부하게 입는 바람막이는 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바람막이 디자인과 기존과 다르게 새롭게 입어보는 스타일링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코디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들과 코디들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